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루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 호빵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요즘 해바라기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실을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바늘 넣어서 사슬 3개를 해줄 거예요. 세 개. 사슬, 여기가 실이 약간 어둡죠? 사슬 세 개를 해서, 여기 사슬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요닝 안에 15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 쓰면 여기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 주시고, 처음에 우리 했던 사슬 3개 중에서 3개 했잖아요. 사슬 3개 하고 시작했죠. 그럼 한 개는 항상 처음에 한 사슬은 좀 밑에 묻혀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첫 코는 처음에 우리 했던 사슬은 묻혀서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고, 다시 사슬 세 개. 세개 해서 똑같은 장소, 여기 금방 빼뜨기 하고 사슬 했던 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코가 이상하게 이렇게 반만 보이는 데가 있어요, 여기. 거기도, 그게 첫 코인데요. 거기도 두 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두 개씩 해줄 거예요. 코마다 두 개씩.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코마다 두 개씩 해서 코를 배로 늘려줄 거예요.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두개 해주고, 그 다음 코도 두 개. 또그 다음 코도 두 개. 두 개씩, 두 개씩.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코마다 두 개씩. 두 개. 마지막 코까지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했으면 여기도 세 번째 사슬, 여기는 보이죠? 여기 조그맣게 하나 둘세 번째 사슬에, 하나 둘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그리고 매듭코 하나 해서 이 실은 잘라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실 바꿔서 이렇게 고리를 하나 해주고요. 이 코는 어디에서 연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해서 세 길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세번 감아, 세번 감으면 세 길긴뜨기, 두번 감으면 두번길긴두 길긴뜨기가 되겠죠. 세번 감을 건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늘에 세 번이가 실이 세 가닥에 걸렸잖아요. 세 번을 감아줬잖아요. 그러면 요 같은 코에 말고 고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이렇게 또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서 같은 코에 조금 전에 넣었던 그 코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똑같이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 빼뜨기 빼뜨기 이렇게 하면 꽃잎이 한 개가 나온 거예요. 꽃잎이 한 개가 나왔고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했으면 똑같이 또 실을 세번 감아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번 감아서 그 다음 코에. 금방 여기 빼뜨기 했던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빼줬죠. 그리고 또, 또세번 감아서. 또 같은 코에. 또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두코 빼주고. 이렇게 두 코씩, 두 코씩 빼서 네 번에 나눠서 이렇게 다 빼줬죠. 그러면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그 다음 코에 여기 세길긴뜨기 두개 들어갔죠. 그러면은 세길긴뜨기 두개 해줬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면 돼요. 빼뜨기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두 개가 나왔어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도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실한번 감고, 또한번 감고, 또한번 감고. 그래서 실을 세번 감아주고, 여기 기존 있던 코고요. 실한번 감고, 두번 감고, 세번 감아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빼뜨기 했던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한번 빼주고 두, 다시요. 하나, 둘, 세번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 하나, 둘, 세번 감아서 같은 코에 금방 세길긴뜨기 한그 코에 넣어서 또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빼주면 돼요.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빼줬죠. 이렇게. 그럼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여기 세길긴뜨기 두개 들어간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세 개가 나왔고요. 이게 꽃잎 하나에 두 코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꽃잎이 이런 게 15개가 나올 거예요. 15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실을 한번 감고 또한번 감고 또한번 감고 이렇게 세 번을 감아서 요 빼뜨기 했던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다시 세 번. 세번 감아서 같은 코에.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이렇게 사슬 있고 새길 긴뜨기를 2개 또 사슬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여기 두코 새길 긴뜨기 2개 들어가는 데 말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15코 해서 2코씩 한 코에 2개씩 넣어줬으니까 30코가 되잖아요. 그럼 이꽃한 개에 이렇게 2코씩 들어갔죠. 2코 2의 배수 2코씩 들어갔으니까 이런 꽃잎이 15개가 나오도록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떠보세요. 여기도 사슬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해서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서 마지막 코죠. 여기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 바늘 넣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또두코 빼고, 두코 빼고.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갓 처음에 시작했던 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 처음 시작했죠. 첫 코에 같은 코에 처음에 시작했던 그 코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그리고 매듭코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거는 아크릴실이라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뒤에 호빵 실을 연결해서 하면은 나중에 펴질 거예요. 여기는 제가 아크릴실이 색깔이 다양하지 못해서 이건 회색으로 뒤에 호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여기 우리 사슬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양쪽에 사슬 다섯 개 있고 가운데 새길 긴뜨기 이렇게 2개 했잖아요. 2개씩. 같은 코에 넣어서 새길 긴뜨기 2개씩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 둘 했죠? 그러면 2개 하나,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사슬 하나, 새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새길 긴뜨기 하나. 그럼 여기 가운데 중앙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만,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서, 그 다음, 두 개 있는 중앙에, 코에 하지 말고 중앙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개 해서,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여기도 두 개잖아요. 여기 꽃잎이 하나, 꽃잎 한 개에 이게 네 개잖아요. 사슬 두 개, 새길 긴뜨기 두 개. 그래서 두개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네개 해서,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또요 사이에 두개 사이에 넣고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또요 사이에 두개 사이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고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두 개하고 두개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또 짧은뜨기로 연결. 또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고. 또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또두 개, 두개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똑같이.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여기 꽃잎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개 해주고, 꽃잎 두 개, 두개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또 짧은뜨기로 연결. 하나, 둘, 셋, 넷. 또 짧은뜨기로 연결. 다시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여기 처음에 했던 곳에, 처음에 연결했던 코잖아요, 여기가. 그럼 이렇게 연결했던 코에 넣어도 되고, 여기 그냥 찔러 넣어도 돼요.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냥 똑같이 여기에 찔러 넣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아크릴실이고, 찌글찌글한데, 호빵을 다 해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요. 여기 우리 사슬 네 개씩 했잖아요. 여기 한 길긴뜨기 네 개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개. 사슬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길긴뜨기 네 개. 그 다음도. 하나, 둘, 셋, 그 다음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사슬 네개 했던 곳마다 한 길긴뜨기 이렇게 네 개씩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뜨고 올게요. 여기 마지막까지 네 개, 한 길긴뜨기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뒤로 가면은 뒤쪽 호빵 만들 때는 여기 사슬 두 개만 해줘도 돼요. 두 개. 두개 해서 두코 뜨고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코 떴으면 사슬 포함해서 두 개잖아요. 여기는 두개 모아뜨기. 두 코만 빼고 또두코 빼고. 그래서 세코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고 다시 그 다음 첫 번째 코에 한코 떠주고 두 번째 코에 한코 떠주고 두코 떴으면 세 번째 코에는 반만 빼주고요. 네 번째 코에도 반만 빼서 세 코가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고요. 또한코 뜨고 또 하나 뜨고 세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네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이렇게 두코두 코죠. 두코 떠주고 두코 모아 뜨고 두코 떠주고 두코 모아 뜨고 두코 떠주고 두코 모아 뜨고 그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여기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여기까지 두코 모아 떠주고 두코 떠줬죠? 그럼 이제 두 코, 나머지 두 코를 반만 빼고, 반만 빼서 세코 한꺼번에 빼주고, 다시 사슬 하나, 둘, 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우리 처음에 사슬 두개 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두 개, 두 번째 코에 하지 말고 여기 한 길긴뜨기 바로 위에 있는 이 코, 여기 세 번째 코죠. 그러니까 세 번째 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두 개만 해주고 이번에는 한코 뜨고 두코 모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있으니까
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두 코만 빼고 다음 코에 또 두 코 빼고 첫 번째 코에 두 코 빼고 두 번째 코에도 두 코 빼고 세 코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고 처음에 한 코 떠주고요. 그 다음에 두 코만 빼고 또 두 코 빼고 이렇게 세 코 걸려 있을 때 같이 빼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이렇게 세 코 걸려 있을 때 같이 빼주고 첫 번째 코에는 한 코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서 같이 쏙 빼주고 첫 번째 코에는 한 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한 길긴뜨기 두 코만 빼고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고 그래서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빼고 그 다음 코도 두 코만 빼고 그래서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그 다음에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 코 떠고 두 코만 빼고 그 다음 코에도 두 코만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또 한 코 떠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그래서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첫 코에는 한 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두 번째 코에는 두 코만 빼주고 세 번째 코에도 두 코만 빼주고 그래서 세 코 한꺼번에 쏙 빼주고 한 코 빼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이렇게 해서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 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그래서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하나 한 길긴뜨기 하나 떠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한 길긴뜨기 하나 떠고 여기는 코가 한 개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길긴뜨기 두 개가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두 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사슬 두 개 바로 옆에 빼뜨기 했던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뜨기 두 코 빼고 그 다음 코도 두 코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또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세 코 걸려 있을 때 같이 빼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그 다음 코도 또 두 코 빼고 세 코 한꺼번에 빼주고 전체적으로 모아뜨기 두 코 모아뜨기 두 코씩 두 코씩 이렇게 빼서 세 코가 걸려 있으면 같이 빼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서 같이 빼주고 두 코 빼고 두 코 빼고 같이 빼주고 두 코 빼고 또 두 코 빼고 그래서 같이 빼주고 두 코 모아뜨기
또 여기 한코 남았죠? 그러면 한코 그냥 떠주고,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멧돼지.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코가 너무 넓으면,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가 거의 다돼 가는데요. 여기가 코가 너무 넓어서 바늘로 하기가 힘들면 돗바늘로 끼워서 이 구멍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돗바늘로 하면 이렇게 쪼그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짧은 뜨기로 여기 사슬 하나 해주고요. 사슬 이렇게 하나 해주고 한코 건너 하나씩 짧은 뜨기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또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또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또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도 짧은 뜨기 또 하나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또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기둥코 지나서 기둥코 지나서 그 다음 코에 빼뜨기 해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도 사슬 하나 해서 하나 지나서 그 다음 코에 빼뜨기 또한코 지나 또 하나 지나 그 다음 코에 빼뜨기 바늘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지나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리만 하면 되는데요. 이 실은 안으로 빼줘야 되는데. 고리를 이렇게 실을 길게 좀 빼서요. 내가 고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푹 돌렸으니까 하고자 하는 곳에 이 실은 잘라주면 돼요. 잘라서 한 가닥만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고리는 저는 보통 12개 정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보통 12개 하는데 지금 실을 너무 짧게 빼서 요것만 할게요. 그래서 같은 곳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이 실은 잘라서 한 가닥만 하면 돼요. 저는 그냥 자르지 않고 두 가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매듭코 해서 이 실은 뒤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면 자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호빵 수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수세미 실로 한 거고요. 이건 아크릴 실로 한 거예요. 아크릴 실로 한 거는 이렇게 나왔고요. 수세미 실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